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학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경제학자 한 분이 학폭 문제를 상당히 경제학적으로 잘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의 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학폭이란 것을 어떻게 보는가 한번 여러분들 지식을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형벌이 약합니다. 학폭이란 이름은 뭐죠? 상대방을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물리적 폭력일 수도 있고 언어폭력일 수도 있고 댓글폭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상대방의 가해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저는 타인과 저를 재산권 개념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몸은 다른 사람 거지 않습니까? 내 몸은 내 거고 다른 사람 여러분들 허락이 없으면 그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재산권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산권 치면 다른 사람 물건에 손대는 거나 다른 사람 몸에 손대는 거나 다 재산권 침해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폭이란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물리적일 수도 있고 언어적일 수도 있고 댓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징벌이 약한 겁니다. 언어폭력을 썼다 해가 그것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언어폭력 정도는 그게 아니고 언어폭력이 그냥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댓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생들 사이에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타인을 이러면 음해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그게 다 폭력이지 않습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행불이 워낙 여러분 약해가지고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 징계를 났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는데 재심을 청구해도 70% 이상 정도가 기각이 되는 겁니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가 내린 가해자 처분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이 가해자 쪽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폭이 여러분 단절되지 않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학폭에서 가해자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학폭 피해 학생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재심을 청구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70% 이상 정도가 다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는 자식을 키울 때 남자애가 두 명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다른 사람 신체란 것은 그 사람 건이 네 게 아니다. 손을 대거나 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권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고 아니고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야기죠. 그게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골로 가는 그런 와중인 겁니다. 예. 무임승차라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은 네가 내고 혜택은 내가 즐긴다는 거 아닙니까? 대개 나라가 내려갈 때 무임승차 공짜 점심이 엄청나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는 것은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남들 다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라가 생산성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내려앉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그걸 이용해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무임승차 공장정심을 조장하는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는 거죠. 그럼 나라가 거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울한 이야기지만 한 나라가 가는 길이란 것은 주식 투자는 어느 것이 오를지 내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일종의 집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대충 그 여러분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학폭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징벌체제가 낮은데 남을 놀리더라도 아무런 뭡니까 자기가 치료해야 될 피해가 없는데 비용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 그거 하겠습니까? 죄를 범하더라도 엄청난 죄를 범하더라도 여러분들 자기가 비용을 치르지 않는데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하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개판을 치더라도 마찬가지도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뭐죠? 예? 그냥 거짓 위선 조작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짐승사회인지 아니면 인간사회인지 내가 가끔 가다가 예,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게 학폭이란 것도 한국사회 한 단면이니까 한국사회 전체 모습 가운데 하나지 학폭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예? 처벌이 경미하니까 정관 쓰고 돈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뭐죠? 예. 오늘 여러분들 울산 이 저 과학기술원인가 유니스트의 교수 되시는 분이 조원경이라는 분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학폭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괴롭힌 게 아니라 장난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모멸감을 주고 다른 사람 손에 손을 대고 하는 것을 그냥 애들 장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을 놔두면 큰 범죄가 됩니다. 깨진 창 이론 같은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냥 소수가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계속 방치가 되면 다수가 뭐죠? 범죄를 저지른 거죠. 며칠 전에 여러분들 시칠리에 두 번째로 이름 큰 도시가 카타니아인데 카타니아 여러분들 유튜브로 카타니아 전경을 보다 보니까 혼전신 이름 베개에다가 여러분들 낙서를 이런 페인트 낙서를 해놨더구만요. 그거는 초기에 뭐죠 진압을 해가지고 그 낙서를 하는 사람에게 민형사 처벌을 이름 강하게 때리게 되면 그건 챙겨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이런 북부에 있는 도시 시에나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체 뭡니까? 옛날 건물에 스프레이를 써가지고 낙서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면을 고려하게 되면은 자발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행벌이 엄청나게 무거울 겁니다 아마. 유적지에 대해서 스프레이를 가지고 낙서를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형사 민사상 이름 처벌이 강하게 되면은 안 하거든요. 근데 시칠리 이름들 그 카타니아 그 아름다운 도시에 온 전신에 뭡니까 빨간색 노란색 푸른색 이름들 그냥 갈겨가지고 학교 폭력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일상이 돼버리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지를까?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 게리 베커는 인간의 범죄 행위 역시 비용과 편익에 기반을 둔 경제 행위의 일종이라고 봤다. 저는 이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거든요. 범죄 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이 발각될 가능성과 체포 이후에 예상되는 형량보다 높다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남으면 범죄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 중행이 구행이 되면은 안 하죠. 왜 이러면 한국에서 주가 조작이 이러면 성행하느냐. 나중에 정관서가 여러분들 한 300억 벌고 뭡니까 정관한테 한 20억 주고 나면 남는 장사니까. 왜 학폭이 이러면 계속 생깁니까. 애들 장난처럼 하고 나중에 장난이었다 하게 되면 처벌받지 않으니까. 게리 베커 이야기가 정확하는 겁니다. 범죄 왜 생기냐. 남으니까. 손해가 크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처벌 제도를 강화해서 적발 확률을 높여야 된다고 게리 베커는 주장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강한 응징은 사회를 정의롭고 협동적으로 만드는 데 유용하다. 저는 동의합니다. 게리 베커 의견에. 그런데 좀 다른 견해를 제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행동경제학자인 댄 에일 어리 이분도 아마 노벨상을 받았을 것 같은데 범죄를 저지른 일은 도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협하는 것보다 도덕적 각성장치로 사회규범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이 개념 없는 짓이고 창피한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좋은 행동을 유도하는 너치 전략도 이런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이 돼야겠죠. 다른 사람 손에 손을 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외모를 비하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끔 유튜브 방송하면 저는 악플이 많이 안 생기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악플을.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나이를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외모를 비하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번에 여러분들 저 일본계 미국인이었던 해군 제독 출신의 한국 대사 이름 외모를 비하하는 거 나는 경악했거든요.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수준이 낮냐. 사람이 해서 될 만하고 안 해서 될 만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처벌로 위협하는 것이 1등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댓글 폭력이나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은 다 동일한 차원에서 폭력이고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 학교폭력이 만연한 것은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건물이 무수히 방치된 것과 흡사하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하게 생각했던 한 장의 깨진 유리창이 도시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리창이 깨지는 자동차나 건물을 방치하면 그 근방에 쓰레기 버리기 낙서 질도 같은 비행과 범죄가 증가한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80년대인가 블룸버그가 여러분 뉴욕시장에 됐을 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깨진 창 이론을 여러분 도입해가지고 곳곳을 밝게 깨끗하게 여러분들 하면서 뉴욕의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부 도시하고 북부 도시에서 과거의 유적지에 대해서 낙서 남기는 것이 어쩌면 북부에는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남부는 엉망진창인 겁니다.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 대리석에다가 화가망에다가 여러분 그 색칠해 놓게 되면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행위자를 잡아가지고 뭐죠? 처벌하게 되면은 대표 케이스 몇 명만 이런 처벌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의할 겁니다. 현저하게 범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는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로 토르런스 무관용 정책을 견제하는 것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유학생들 가운데 가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죽어 이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I'll kill you 이렇게 동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학생이 뭐죠? 학교에 여러분들 알려가지고 학생이 처벌받지 않습니까? 말 나라 전체가 좀 이렇게 품위가 있고 좀 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인 나라가 되려면은 언어폭력 같은 것을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모습을 봐도 장난으로 넘어가거나 어른들이 수수방관하기 일쑤다. 이런 환경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가 기댈 곳이 없다. 학폭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 3건 중 1건은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의 잔혹성과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되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가해자는 누구도 두려워하는데 피해자만 가해자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회다. 이건 이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가해자는 떵떵대고 여러분 돌아다니고 피해자는 뭡니까? 숨어야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저는 이 학폭 문제가 단순히 동떨어진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거죠. 사기를 치더라도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문제인 겁니다. 핵심이라는 거가.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옳은 일을.
바른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고 며칠 전에 손녀가 낳았는데 손녀는 또 남자애들하고 달라서 많이 좀 정적이 두구먼요. 그 손녀가 난 걸 이렇게 보고 참 아기를 낳는 과정이 지금도 힘들더구먼요. 우리는 뭐 그때 먹고 산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도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은 며느리라든지 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보고 예,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을 건데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어렵게 낳고 키운 것을 좀 새기게 되면은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정말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아기들을 낳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아기들을 키우니까 그 애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발걸음을 디디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헌신과 희생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남한테 욕먹지 않아야 되고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약간의 힘을 다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도 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교실 상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